안녕하세요. 나인 캠핑카입니다. 저희가 카우스 캠핑카 한 대 더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이거 저희가 만든 차량은 아니고요. 이거 저희 그 포드 트랜짓 저희 L2 모델을 얼마 전에 계약하신 분께서 사던 모델인데 이거를 좀 정리를 요구하셨어요. 저희가 여기 저희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세요. 자, 카운티 이 차량은 2011년식입니다. 키로수는 약 한 46,700, 약 한 47,000km 정도 탄 차량이고 운행량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도색도 전체적으로 다 태그 대우로 있어서 깔끔하고 이게 슈퍼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저 앞에 저거 한번 보여주세요. 저거는 저희가 롱바디 7m20짜리 모델이고 얘는 슈퍼디 6m50짜리 모델입니다. 짧아서 운행하기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지금 어닝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문은 개조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접이식 문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보시면 외부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 요거는 냉장고 벤트 물주 입구 설치되어 있고 전기 충전선 얘는 저희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리고 어닝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닝은 요게 4m 모델 같은데 4m고 자 여기 있는 게 이게 뭐냐 이거 볼까요? 얘는 어닝 룸 텐트인데요. 아마 요것도 차주분께서 그냥 서비스로 아마 드릴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바람이 불어서 급하게 접었습니다. 자 얘는 제목에 잠깐 보면 자 얘는 태양광이 하드타입 저희가 300짜리 두 개 달려 있어서 6배 달려 있고 맥스팬 화장실 환기구 그리고 위성 안테나 전혀 이렇게 달려 있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진 않는데 여기 원래는 여기가 핵기창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게끔 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제작사는 포지 모터홈. 이게 아마 김포에 있는 업체 같은데 그쪽에서 제작된 차량입니다. 자, 이거 가스 온수기예요. 가스 온수기. 자, 여기 지금 그 온수기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 가스통을 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스통은 빠져 있는 상태고. 수납탄, 뭐 청수통이 이쪽에 들어있는데 테수밸브가 여기에 있네요. 청수 테수는 여기에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도 청수 잔량을 볼 수 있게끔 내부에도 물론 청수 게이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물 잔량을 볼 수 있게끔 설치가 되어 있네요. 고인목은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쓰실 수 있고요. 저희가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냄새가 조금 좋죠. 요 편백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편백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고 그 편백 유절이 아니고 무절 옹이가 없는 편백 무절로 시공이 되어 있고 저희도 예전에 한 대 저희가 이거 편백으로 시공된 차량이 한 대가 있었어요. 여기 전체가 다 편백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 조금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저희는 이거 제품을 사용한 적은 없는데 그 당시에 이거 사용한 업체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높낮이 조절 테이블인데 이게 수동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려가고 이렇게 가면 반대로 돌리면 올라가고 높낮이 조절 테이블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열 쪽에는 이렇게 수납함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한 분이 이렇게 누워서 주무실 수가 있죠. 한번 제가 한번 누워볼까요?
자, 한 분이 여기서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어요. 자, 어, 이야. 어, 넉넉하네요. 자. 여기 전자레인지 설치되어 있고, 자, 여기 뭐 구석구석 수납이 될 수 있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요거는 전동 자동 도어 유압기. 자, 모기장 딱딱. 2열은 한번 일단 2단 한 단 더 조절이 될 수 있게끔 의자가 설치되어 있고, 창문은 더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요. 자, 뒤로 한번 넘어가서 주방 상부 수납 있고, 싱크볼은 가정용 싱크볼, 그리고 이 제품은 가스를 사용하게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가스통은 없지만 가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이 2구짜리 가스 버너가 설치가 되어 있고, 서랍 뭐 이렇게 수납들 되어 있고, 냉장고는 여기 한 100리터 정도 되겠죠. 후드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컨트롤 패널은 이게 뭐 자체 제작한 패널 같은데, DC, AC, 실내등, 매립등, SP, 냉장고, TV, 펌프, 외부등, 인버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인데, 얘는 저희처럼 이렇게 D5가 아니고, 얘는 공기 히터예요. 제가 알기로는 왜 D4, D2나 D2보다는 용량이 좀 더 센 거, D4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거는 무시동 히터, 그 공기 히터라고 보시면 되고, 청수 전량 게이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화장실 심플한데요. 환기구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 한 사람이 충분히 들어가서 샤워할 수도 있는 공간. 한 사람은 뭐 저희 차보다가 이 부분이 뭐 널널한데요. 뒤에 침상은, 자, 여기는 매트리스는 없어요. 이거는 이제 매트리 별도로 제작해서 사용하시든, 아니면 뭐 담요 같은 거 깔아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상부는 이렇게 다 수납 적용되어 있고, 양쪽에는 역시 단막 커튼과 모기장, 이렇게 해서 더블 스크린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그리고 얘는 TV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LG 거고, 스카이라이프 설치가 되어 있고, 스카이라이프 승계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뒤쪽에는 캐리어 에어컨, 스피커 양쪽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렇게 수납이 다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수납 적응해놨네요. 역시 냄새가 현대기라 향이 좋네요. 자, 내부는 여기 볼까요? 자, 아까 뒤에 트럼프에서 보셨는데, 온수기 이쪽에 지금 가스통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자, 여기는 그냥 일반 수납, 아주 널찍한 수납이네요. 자, 그리고 자, 얘가 공기 히터예요. 기포 공기 히터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 인버터, 이게 3kg, 예, 3kg네요. 다르다 인버터 3kg짜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이쪽은 배터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얘는 자, 인턴전 배터리, 얘가 600짜리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PPT 한전 충전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행 충전기고요. 이쪽에는 넘어가도 있어요. 아까 청수통
기수가 요 정도면은 바람쪽까지 하면 한 100, 한 120에서 한 150리터 정도 돼 보입니다. 돼 있고요. 자. 시가 소켓. 중요한 침상 사이즈는, 주위 별로 안 깠는데 이렇게 딱 봐서는 키로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는 아마 제가 한 1m 한 80에서 한 85 정도 9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1m 85에서 90 사이 정도가 될 것 같고 자 세로로는 자 이거 여기는 자 하고도 이만큼 10cm 한 1m 85에서 역시 1m 90 혹은 한 1m 90 여기 1m 85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세 분이서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세 명 넉넉하게 세 명 앞에서 한 명 4인 탑승에 4인 지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3,700만 원. 직접 와서 보시면 조금 내고가 가능합니다. 오셔서 보시고 저하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